본문은 앞장 51장에서 말씀했던 위로의 메시지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방인의 침입을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바벨론의 위협이 처해지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예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은 실질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본토로 돌아올 때 1차적으로 이 메시지가 성취가 되고요, 2차적으로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모든 시련과 연단, 환난을 통과한 뒤에 영원한 예루살렘 성,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사랑한 당신의 백성이 비록 죄와 허물로 무기력하게 살아갈지라도 그들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번 사랑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품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난 주간도 아니 우리 인생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이 호위라고 하는 단어는 따라다니면서 보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호위하심. 요즘 같은 시기, 요즘 같은 시대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는 지치지 않는 법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 지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뒤에서 안전하게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후반부에 오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을 말해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런 은총, 축복, 하나님의 사례,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1절에서 반복적으로 외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는 더 이상 불신 이방인들,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의 세속적인 풍습이나 관습에 젖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사람이란,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은 가
갈라놓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고수하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추구하는 방식도 인생의 목표와 목적도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거, 이런 것이 모두 인생의 가치관이에요.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고 그날의 영광을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이죠. 이 세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도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 천국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가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습이나 구습, 풍습 이런 걸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또 깨어나야 돼요.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부터 1년이 훨씬 넘는 시간들을 아예 교회를 출석 한번 안 해본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가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릴까 봐 걱정이에요. 신앙의 끈이 다 끊어져 버릴까 봐 걱정이에요. 그리고 이 구습과 풍습 관습에 빠져가지고 아예 교회를 소홀히 한다든지 예배를 등한시한다든지 이럴까 봐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났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성도의 본분에 합당한 삶,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죠. 우리의 모임도 구별된 모임 아니겠어요? 신앙 공동체 속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 목소리를 모으고 그리고 생각을 하나로 집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절에서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이 말씀은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오늘 이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청산하지 않냐면, 떨쳐버리지 않냐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해방된 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어디 어디로부터 불려난 무리들,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일원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불신앙적 생활과 관습은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속문화와 우상의 나라로 대변되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에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에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속화된 데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주님께로 밀착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잘못되고 배역한 악한 사상과 관습 이런 데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결단을 촉구하고 결심을 촉구하고 있어요. 용기 있는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99명씩 모일 수 있으니 여기 다 못 들어오면 우리 부속실들 거기라도 모여서 나오라 이 말에 새벽기도. 이제는 새벽기도 나올지어다. 그냥 은둔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움츠리고 있던 그 자리에서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살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살아요. 거기 은금부하 있다고, 그 목걸이 있다고, 그거 끌어겠다고 지쳐다는 죽어요. 죽어.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우상의 소굴에서 나와라. 타락한 문화에서 나와라. 잘못된 사상에서 나와라. 잘못된 습관에서 나와라. 빠져나와야 돼. 그래야 산다고요. 그래야 산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당부와 명령을 반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음란하고 추악한 세속나라, 바벨론과 같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시니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추하고 더러운 행실을 간과, 그러니까 묵인하거나 또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셔서 우리의 이 추하고 더러운 행실을 그냥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서 천국 혼인잔치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 관계를 말하면서 성도들이 흰세마포 옷을 입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얀 가운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얀 드레스, 웨딩 드레스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 믿는 자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믿는 자의 신분과 정절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신랑의 신부될 자격을 가진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용하고 공급해 주실까요? 거룩한 삶을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감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더럽힌 데 대해서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통해서 얼마나 농단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고 만우리 여김을 받고 있나요? 작년에 교계 대표라는 사람들이 청와대 초청받아서 가가지고 앉혀놓고 대통령이 목사님들 한 얘기예요. 목사님들, 종교는 마음에 휴양은 될지 모르지만 전염병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이 얘기했어요. 목사들 앉혀놓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신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있어요. 병든 자도 고침받을 수 있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적어도 대통령님, 우리는 목사들입니다. 목사들한테 놓고 그 말씀은 도에 지나친 말씀입니다.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요, 이 나라가 안정되려면, 이 나라 전염병에서 자유함이 있으려면 오늘 교회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K-방역 세계 유례가 있느냐 떠들어대더니 조세 4단계 이제 올릴 단계가 있어야 올리지. 한 10단계 올려버리지. 어제도 보니까 1823명이야. 난 그래서 기록경신한 줄 알았더니 얼마 전, 몇 주 전에 제일 많이 나온 게 1870몇 명인가 나온 적이 있더라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거야. 지금 뭐 4단계, 뭐 5단계 별 짓다고 해도 못 잡잖아요. 백신을 지금 막 계속 맞아 대는데도. 이건 세계적인 재앙이에요. 세계적인 재앙.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워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대가 가까워지면 처처에 난리와 난리, 기근과 지진 이런 소식이 막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미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잖아요. 뭐 금방 다 잡은 것처럼 큰 소리 치는데 그래? 다 해결됐어? 한번 맞춤 볼래? 하더니 와, 지금 뭐 기하급수적으로 막 퍼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 이런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만우리 여기고 깔보임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지금 이 짓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가 탄식했던 건 너희가 바벨론에 잡혀가므로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도 목사뿐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이 성도라면 이런 데 탄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만월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바닥에 추락된 데 대해서 탄식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신정국가, 신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믿어질 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패하면 그 신은 죽었다고 간주한 거예요. 무능하다고 간주한 거예요. 이게 신뢰가 이제 이사야 36장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뺑둘러 포위했잖아요. 그리고 어디 헤어나갈 길이 없었어요. 가망이 없었어요. 그때 아수리의 왕 사네립이라는 왕이 지 신하 충신 납사계, 발사계인지 뭐든 얼굴사계인지 하여튼 머리사계인지 납사계라고 하는 이름도 더러워요. 아주 납사계를 보내가지고 막 야유를 하면서 조롱하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너희가 믿는 신은 이미 죽었다,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별 볼일 없다. 지금 봐라, 우리가 너희 나라를 지금 뺑 둘러서 진치고 다 포위했잖느냐. 너희 신은 죽었으니 항복해라. 망한다. 히스기야 왕 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열받아가지고 그 편지를 갖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눈을 지으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귀를 지으신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신정 통치하는 신정국가 시대에는 전쟁에서 패하면 그 신도 무능한 신으로 간주되고 패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 바벨론의 이방인들이 막 맛대로 하나님을 난도질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모양이 아닐까요? 교회를 우습게 알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알고 장난질하고 교회를 매도하고 호도하고 지금 이런 세상 살고 있다고요. 뭐 이상하게 볼 거 없어요. 이미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선지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그날에 비로소 하나님은 정령 살아계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이 그날에 하나님을 이렇게 깔보고 하나님을 모독하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급기야 행동하기 시작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이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영광을 되찾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범죄하고 불의를 행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인간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하게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욕됨을 당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행실 잘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도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나요? 영광을 가리고 있나요? 우리의 불손함으로, 우리의 불찰로, 또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평안이 필요한 때고 안식이 필요한 때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야 합니다만은 독감 환자가 죽는 것보다도 안 죽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감, 이것 때문에 이 불안함, 이게 지금 온 백성들에게 만연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장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7절에서 평화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조차 아름답다라고 격찬하고 있어요. 여기 7절의 좋은 소식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당했던 사람들이 해방된다. 이거보다 굿뉴스가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압제를 당하다가 그때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 그 기쁨,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 70년 살이에서 해방된다는 거, 이보다 큰 기쁨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심판에 떨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 굿뉴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게 최고의 소식이지, 그 사람에게 아파트를 한 채 준다, 좋은 승용차를 한 대 준다, 그게 굿뉴스가 아니에요. 지금 까막까막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살 길이 있다, 당신은 다시 살 수 있다, 이게 굿뉴스라고요. 그러면서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은 이 굿뉴스를 전파해 주는 사람, 요새 말을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그리 아름답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격찬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한 영혼을 주께로 데려오고 죽어갈 생명을 살리는 거, 이거보다 아름다운 발걸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뭐 억만 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무슨 재력이 있겠어요? 드리고 싶어도 믿음도 없어 못 드리지만 돈도 없어도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께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주께로 데리고 와서 천국 백성 삼는 일은 천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를 세우려고 이게 설계사들이 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만은 내가 그 설계사들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다음 세대 훈련장이 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목적도 있고, 또한 목적은 주차장 확보다. 여기서는 단 한 평도 살 수가 없고, 또 땅이 있다고 해서 살려고 해도 아마 우리 교회 붙어 있는 땅 같으면 3천만 원은 채워줘야 될 거고, 그냥 저 건너 어디 산다고 해도 평당 채워야 2천만 원씩 줘야 될 텐데, 500평의 주차장 무리를 확보하려면 100억이다. 그런데 500평 주차공간 확보하는 면적 가지고 우리는 건물까지 번듯하게 다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다 내렸어요. 금액으로만 본다면 100억, 잘해줘 이동탄 어디 새롭게 신도시 개발되는 데 갔다가 땅 몇백 평짜리 사가지고 예배당 근사하게 하나 지어놓으면, 그게 단기 수익으로 보면 미안해요, 어떻게 구할지 모르지만 당장 헌금 수입으로 들으면 그게 수지 맞는 일이지, 여기다가 그거 모짜리판 같은 다음 세대 키운다고 그 어린애들 교육시설 갖추고 확보하는 거, 이건 단기 수익이 나지도 않고 까마득한 일이에요. 경영학적으로 보면 그게 훨씬 더 소득이 있고 수지 맞는 일이지만 우리가 여기다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하를 드리는 이 정성, 이게 한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전도하는 일. 돈은 없어 못 드리고, 우리가 명예 권력은 없고, 인간적으로 드릴 건 없지만, 그러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천하를 드리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은 1차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그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 명령 내리는 거, 이게 굿뉴스였어요.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알리는 소식이었으며 이스라엘이 본토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려도 좋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이와 같은 평화와 안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8절에서 파수꾼들이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리라 그랬습니다. 파수꾼은 보초자. 저기서 전령이 복음을 들고 굿 뉴스를 가지고 막 달려오면 최고로 먼저 그 소식을 접할 사람이 누구냐?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이 이 복음을 듣고 큰 소리로 노래하리로다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접한 여러분, 파수꾼이 그 기쁨을,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노래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평안과 안식을 얻은 우리라면 마땅히 주님 앞에 큰 소리를 질러서 노래함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받아들일 예루살렘을 향해 더불어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라고 권면해. 파수꾼이 큰 소리 노래하는데 거기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모든 성민들아 노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피조물까지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 속에 이루어진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색소폰 연주에도 나왔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저 궁궐이든지 초막이든지 집이 넓든지 좁든지 아파트든지 단독주택이든지 연립주택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평화, 거기에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에서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는 썩어짐의 종로로 세상 가치관들이 세상 것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이르렀어요. 하나님 자녀. 신분의 변화가 왔고 영광이 달라졌고 소망이 달라졌고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구원하사 주 안에서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 최상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 안에 팔려서 종살이 하던 자들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빙자하여 교회가 억압받고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유를 얻었는데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잃지 않도록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은 죄에서 자유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맛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또한 우리는 7절 말씀대로 매인과 억압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매였습니까? 얼마나 억압 속에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여기에 참된 평안, 여기에 진정한 안식, 여기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죄에 매이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안에서 씨름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주신 자유의 메시지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로 아름답고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선한 일이 없어요. 이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 전하는 말이 최고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위로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세요. 주님을 만난 자마다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호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또 그분은 터진 곳을 싸매 주세요.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터졌습니까? 직장이 터졌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화평이, 화목이 터졌습니까? 이걸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 지금 어떤 상처가 있나요? 심령의 상처가 있습니까? 육체의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터진 걸 싸매 주시고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왜?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리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가 먼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내가 받은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 굿뉴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어서 그들을 주께로 나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